사진 찍어도 괜찮나요? 바나나상 여러분들 사진 찍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많이 기다리게 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좀 빨리 들어오셔야 됐는데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막다른 골목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 조화의 대표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게 딱 4월 1일 날 크랭크인을 했던 영화예요. 작년에 이제 1년 정도 돼서 막 다시 벚꽃이 필 4월 4일에 개봉을 하는데요. 저 영화를 기획할 때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일 때까지 저희의 가장 든든한 정신적인 지주, 그러니까 마음 든든한 저희의 선생님이 되셨던 요시모토 바나나 선생님이, 작가님이 오늘 저희 시사회에 같이 참석을 해주셔서 아마 감독님, 이 영화로 장편 데뷔를 한 감독님도 그렇고 저희 수영 씨나 다나카 배우님도 다들 굉장히 오늘 이 자리가 다른 자리보다는 좀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아야 하니 자 바나나 작가님부터 그 차례대로 간단하게 이제 오늘 여기 참가한 소감 들으면서 뭐 영화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요? 아, 너무 그래가 좀 더 자만이 나는 노래. 네. 자, 바나나 손가락. 私は自分の本のことでなくて来館するのは初めてなのですごくある意味気が楽で今日はただただ楽しく皆さんのとの時を過ごしていますお集まり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예, 저는 제 책이 아니라 다른 일로 이렇게 한국에 온 게 처음이라서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나카 배우님도 네. 간단하게 인사 해 주세요. 하이, 예, 저는 다나카 슌스케입니다. 예, 니시야마 연기했다 다나카 슌스케です. 日本では公開が、もう始まっていまして、こうやって韓国でも上映がスタートするということで僕もすごい楽しみにしていました、とても、今幸せです、チンチャーヘンボカムリダカムリダで、그리고저희최현영감독님은약간장편데뷔를해서그런지부산영화제때도자꾸울어서 옆에수영씨가또울어요또울어요죄송합니다오늘지금 방금도걸어오면서눈물날것같아계속그러셔가지고다나카배우님이야기를통역을안하고 저희가바로마이크로얘기를해서다나카네네일본에서는이미개봉을했고요이제오늘한국에서상영을시작하기전에시사회를하는데요굉장히기대가됩니다굉장히행복한마음입니다네 아까얘기를이어서하면아무튼눈물많은최현영감독님이계속부산영화제때하고저희2월16일날일본에서개봉을했는데일본도이전국을이렇게돌고있어요그래서도쿄나고야제일먼저하고도쿄하고오사카했고지금고베도아교토촬영아교토상영했고앞으로뭐시즈오카도남아있고도찌기현도남아있고계속돌고있는데아무튼그계속약간좀많이눈물을보여서우리수영배우님한테위로를받기도하고한번은수영배우님도살짝 눈물을보이신 것같고아무튼조금여러가지감정들이있는영화인것같은데인사말부탁드릴게요네와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저는왜자꾸울컥하냐면저이제일구석의기둥옆에가항상제가시니큐브에서앉아서영화를보던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이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굉장히일본개봉도굉장히기뻤지만이렇게한국에서한국관객분들앞에설수있는기회가생겼다는것에너무감사드리고또올라오기전에안울겠다라고수영씨한테 얘기는했는데아진짜
너무 이 공간이나 이런 기회가 주는 거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저 말고 저희가 이제 영화사 좋아해서 기획은 하기는 했는데 이 영화를 같이 만든 일본 파트너가 있으세요. 일본 나고야에서 올해로 35년째 맞이하는 시네마스코레라는 미니시어터가 있는데 시네마스코레의 지배인이면서 이 영화의 공동 프로듀서인 기마타상이 저기 계시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많은 선배님이신데 기마타상이 자꾸 이 영화 볼 때마다 수영 씨 대표작이라고 그래서 영화 이제 지원 한편 했는데 왜 자꾸 대표작이라고 그러시냐고 계속 수영 씨 대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영 씨는 영화 보시고 아무튼 어떠셨는지 뭐 간단하게 인사 겸 감상 말씀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막다른 골목의 추억에서 유미 역할을 맡은 최수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 영화를 보러 와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취재진분들 와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촬영을 한 지 제 첫 주연 영화이기도 하고 또 대표작이기도 하고요. 대표작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제 연기 부족한 점 너무 느껴서 좀 쑥스럽지만 어쨌든 영화와 그리고 이 원작 소설이 담고 있는 어떤 이야기나 그런 세계관 자체는 아마 제가 여태까지 했던 작품 중에서도 제 개인적인 저의 정서와 가장 잘 맞는 작품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많은 다른 분들 오셔서 꼭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치유받았듯이 좀 잘 힐링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기자님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을 그냥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손을 좀 들어주세요.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시모토 바나나 작가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쓰신 작품 소설 중에 이 작품을 가장 사랑한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랑 그리고 또 요시모토 바나나 작가님의 많은 작품이 영화화 됐는데 혹시 이 작품도 그 영화화된 작품 중 가장 사랑한 작품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독님한테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가 그 도쿄에서 개봉하면서 이런 평을 하셨더라고요. 좀 이 영화가 좀 자신의 인생이 막다른 길에 닿으신 분한테 좀 와닿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요시모토 바나나 작가님의 소설이 좀 치유계라고 불리잖아요. 그런 치유 소설인데 이 영화 막다른 골목 추억이 꼭 지금 관객과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생각하시는 바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수영 배우님과 다나카 슌스케 배우님한테 질문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배우님은 좀 이번에 일본어 대사를 도전하셨는데 좀 어떻게 좀 어렵거나 힘들었거나 뭐 에피소드 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다나카 슌스케 배우님은 좀 그 일본에서 그룹 활동하신다고 들으셨는데 최수영 배우님과 호흡하면서 어떤 뭐 인상이나 느낌이 있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もう私がこの小説を書いたのが17年ぐらい前のことでその時なぜ私がこれを自分の中で大切な作品と思ったかというとその時妊娠していてお腹に赤ちゃんがいてもう9ヶ月ぐらいの時に本が出たんですね。だからもしかしたらこの後私は残酷なことや怖いことも書けなくな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一冊の本の中に怖いこととか残酷なことをたくさん書きました。だからすごく自分にとって記念的な作品です。それから映画化に関して申し上げますと本当に優等生的な答え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けれども心からの考えです。映画、私の小説を読んでこれを映画にしようと思ってくれる人がいることは私にとってもう何よりの励みです。私はいつも頭の中で映画を撮るように小説を書いているので
それが誰かに伝わったということが本当にいつも嬉しいです。だから今回も自分の作品を別の目で自分が見ることができて、すごく懐かしくまた嬉しかったです。 예, 우선 이 소설이요. 제가 한 17년 전쯤에 쓴 소설인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임신 상태여서 그때 왜 이제 이 작품을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했냐면요. 임신 상태였는데 그 임신 상태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이제는 뭐 잔혹하거나 무서운 얘기는 이제 쓸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빨리 이렇게 잔혹하고 무서운 이야기들은 다 써버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한 권에 다 모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기념적인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된 거를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좀 모범답안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 소설을 이렇게 영화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그런 영화해 주시는 거에서 굉장히 응원, 뭐 격려를 받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 주시는 거가 굉장히 기쁘고요. 항상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설로 제가 이제 썼을 때랑은 또 다른 시각에서 작품을 바라볼 수 있어서 그것도 좋습니다. 아마 이 막다른 골목의 추억이라는 소설이 저희가 영화를 한 거는 맨 마지막 단편이고요. 다섯 개의 단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유령의 집이라는 소설은 살짝 호러 느낌도 나고 그다음에 엄마라는 거는 조금 좀 센 사건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다양한 장르를 쓸 수 있어서 재밌었다고 하시는 거는 요 맨 마지막 단편만을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고 막다른 골목이라는 소설책에 들어있는 다섯 편의 단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 네. 네. 제가 일본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바로 그 막다른 길에서 있을 누군가라는 표현을 썼던 거는 사실 저 역시도 이 작품을 만났을 때가 아마 인생의 어느 순간 굉장히 막다른 길이라고 느꼈던 순간인 것 같고 또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뭔가 엄청 본인에게는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이별이라는 것, 그다음에 누군가가 배신을 했다는 것 그런 상황을 막다른 길이라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 소설 속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이 영화를 본다면 자기가 느끼지 못한 순간에 자기를 살려줄 어떤 행복 그런 것이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마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저는 자기 자신과 또 아니면 자기가 지나왔던 어떤 하나의 힘들었던 순간을 사람이나 또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벗어난 자신을 좀 칭찬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끝나고 나면 우리 비슷한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일본에서 12살에 먼저 데뷔를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운이 좋게도 일본어를 그냥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그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항상 생각은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언젠가 일본어로 연기를 할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이 대본을 보고 감독님께 어느 정도 일본어를 구사하는 여성인지 생각하고 계시냐라고 했을 때 수영 씨에 맞게 수영 씨 정도 일본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오히려 좀 어색한 일본어를 제가 어색하게 막 구사하는 사람이었으면 조금 더 연구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작품 속 캐릭터 자체도 일본어를 워낙 잘하는 여성이어서 좀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여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 발음이나 억양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도 아마 뭔가 넘어갈 수 있는 용서되는 네, 부분으로 납득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네, 보험 같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혹시 일본인을 연기하게 된다면 그때 정말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타나카 배우님. はい、そうですね、今回のこの作品の方をいただけたのが、非常に嬉しくて、僕自身映画が大好きで、毎日必ず1本見るっていう生活をずっと続けるほど、愛しているものなんですけど、その中でも韓国映画っていうのも個人的に大好きで、そういったものにこのタイミングで主演をやらさせてもらえる、スヨンさんと一緒に主演をやらさせてもらえるっていうのはすごい嬉しかったです。で、この作品をやってみてそういう感じたことが、人生本当に何が起きるかわからなくて、自分が想像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に、ぶち当たってしまうことってやってく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いった時に助けてくれるというか支えになるのはやはり人なのかなっていうところを感じまして、この作品はその国は違えど、一つ出会う場所があって、そこで与えるもの与えられるものっていうものが、ある、出会いの力というか、そういったものを僕自身も演じながら、すごい感じました。なのでこの力というものを、韓国の方にも、たくさん一人でも多くの方に感じてもらえたらすごい嬉しいです。 이 작품을 먼저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매일 한 편 정도는 볼 정도로 좋아합니다. 한국 영화도 좋아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수영 씨랑 같이 주연을 맡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이제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를 구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나라가 다르더라도 서로 이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전할 수 있는 힘 같은 것이 있다는 거를 제가 연기하면서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느낀 거를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느끼셨으면 한국에 계신 분들도 느끼셨으면 합니다. 네. 일본은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극장 상영이 이제 작은 영화들이 이렇게 짧게 끝나지는 않아요. 한국은 멀티플렉스가 많다 보니까 작은 영화들이 뭐 1, 2주 극장에 걸리기 힘들고 극장에서 보기가 힘든데 일본은 개봉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DVD가 나오고 이제 IP나 그 온라인 VOD를 볼 수 있는 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일본에 그나마 관객들이 들 수 있도록 흥행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다나카 배우님인데 다나카 배우가 무대 인사를 하면 그 회는 전석이 매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사카도 갔었고 도쿄도 갔었고 나고야는 물론 몇 번이나 했고 앞으로 제가 듣기로는 시즈오카도 간다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수영 씨나 감독님은 한국에 있다 보니까 일본까지 가기가 힘든데 그래도 일본에 있다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무대 인사로 만석을 만들어주는 이제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배우라서 네, 앞으로도 아마 나고야에서는 1년 동안 상영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혹시 일본 가시면 나고야에서 시네마 스코레라는 극장 가시면 저희 영화 보실 수 있고요. 저는 다나카 배우님한테 앞으로도 계속 무대 인사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 할까요? 그 지금 부산 영화제에서 관객들이랑 만났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관객들이랑 봤고 이제 다시 또 오늘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서는 영화제 외에는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요. 관객들 뭐 부산이랑 굳이 일본 비교해 보면 한국 관객들과 일본 관객들의 반응들이 좀 다르게 느껴졌는지 아니면은 약간 좀 달랐는지 감독님은 사실은 첫 데뷔 영화로 굉장히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막 엄청 긴 잡지 인터뷰도 바나나 작가님이랑 하시고 그래서 아마 조금
그냥 일반적인 한국 영화랑은 좀 다른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감독님과 배우님들한테 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이건 또 언론 시사다 보니까 이 오신 기자님들의 평을 너무 걱정하고 기대하고 있고요. 일단 먼저 일본 관객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인 감독이고 또 많은 부분들을 이제 취재를 해놓고 시나리오를 쓸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어서 오히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관객분들이랑 걱정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저 스스로도 배운 점이 굉장히 많고 위로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원래는 수입 배급을 이제 일을 했었었다 보니까 그 관객들의 그 뒤에서 관객들 반응을 보는 거를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관객분들 그 뒤에서 서서 영화를 볼 때 느낌은 너무 즐겁다라는 느낌이었었고 열린 마음으로 영화를 봐주신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에서의 만났던 한국 관객분들은 정말 그러니까 감독이 의도한 바 그리고 배우가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지적하고 또 깊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을 봐서 이 두 나라가 뭐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지만 이 영화라는 하나의 콘텐츠로 또 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에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수영 배우님. 네, 전 사실 계속 드라마만 해왔어서 영화라는 분야도 그러고 부산국제영화제라는 무대도 굉장히 저한테는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었는데요. 이 작품이 저한테 참 많은 기회와 경험을 가져다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작품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 배우로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어떤 막연한 꿈도 어떻게 보면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고 또 부산국제영화제 때 아까 감독님도 살짝 말씀하셨지만 저는 레드카펫 들어가면서 정말 눈물을 꼭 참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정말 느낌이 약간 이 개인으로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느낌보다 함께 작품을 같이 만든 그런 팀이 함께 소개되고 또 사랑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왜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하시는 분들은 왜 영화를 항상 계속 하고 싶어 하는지 그때 약간 영화라는 건 이렇게 어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드는 그런 과정의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기회가 부산국제영화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 첫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아서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아마 기억에 남고 또 잊지 못할 네, 순간인 것 같아요. 또 일본 관객분들은 굉장히 조용하시고 질문 또한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도 많이 하셨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나 좋아하면은 굉장히 꾸준히 보러 오는 그런 그죠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영화를 보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기분입니다. 田中 배우님. そうですね。釜山国際映画祭、僕自身もすごい憧れてた場所で、毎年のようにニュースを見て羨ましいなって、僕もいつか行きたいなと思っていた場所なので、まさかこのタイミングで行けるとはというところで、いざレッドカーペット立ってみると、韓国のやっぱ映画ファンの皆さんの熱量っていうものをダイレクトにすごい感じまして、この熱量の高さが、ものすごい良作というか素晴らしい作品をたくさん生み出している力になっているのかなっていうのを肌で感じました。
1回とは言わずにまた帰ってこれるように僕自身も頑張っていきたいなと思います。でというのの思いでも本格的に上映が始まって僕もお客さんと一緒になって見てみたいのでどっかのタイミングでまた韓国に来れるようにちょっとマネージャーと打ち合わせしたいと思います。 부산국제영화제는 저도 굉장히 동경하던 그런 영화제였는데요. 매년 뉴스를 보면서 아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곳에 이제 레드카펫에 직접 서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의 그런 열이라든지 이런 뜨거운 열기를 느끼고 굉장히 기뻤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좋은 작품들도 많이 나오는구나라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오고 싶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뜸 그 막다른 골목의 추억을 이제 상영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 관객들하고 저도 같이 한번 보고 싶어서 매니저하고 스케줄을 좀 조정해서 또 올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간에 혹시 질문이 생각나신 기자분이나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저쪽에 계시네요, 여자분.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선우 기자입니다. 영화 따뜻하게 잘 봤고요. 저 감독님이랑 두 배우분께 질문 있는데요. 감독님께는 이게 원작의 그 따뜻함이 잘 담기면서도 영상까지 어우러져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유명한 또 원작이 있다 보니까 부담도 느끼셨을 텐데 좀 영화화하면서 어떤 점에 제일 중점 두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두 배우분께서는 공통적으로 치유를 받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좀 영화를 보면서 또는 촬영을 하면서 좀 어떤 지점에서 그런 경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시모토 바나나님 소설은 워낙 유명하고 또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도 신인 감독이 선택하기에는 좀 위험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작품의 깊이가 있다 보니까 정말 부담이 많이 됐었고요. 대신 제가 하나 믿고 있었던 거는 제가 잠깐 순간 그 서점에 앉아서 그 책을 읽었을 때 그냥 20대를 지나는 그 순간에 느꼈던 그 감정을 제대로 전달을 해서 많은 관객분들이 이 소설을 더 읽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미 합작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선 여러 요소들에서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두 나라의 관객들이 이질감 느끼지 않고 정말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한 나라라는 벽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통해서 이별의 아픔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된 그런 건강한 행복의 순간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네, 이 소설 속의 이 미미라는 친구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좋은 가족들 그리고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네, 축복받은 환경에서 자란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 또한 그렇게 막내딸로서 좀 사랑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캐릭터적인 부분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살면서 막다른 곳에 와 있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촬영을 할 때 딱 저도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되었을 때 오는 그런 사춘기를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참 하고 있던 와중에 이 작품을 핑계로 좀 한국과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 로케를 한 달 반 동안 일본에서 하면서 낯선 곳에서 정말 이 소설 속 원작의 주인공처럼 낯선 곳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낯선 현장 그리고 낯선 배우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정말 이 영화 속 캐릭터와 똑같이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은데 특히 원작 속에서 그 너는 그냥 그 자리에서 큰 원을 그려나가면 된다 그 사람이 그냥 그 원 안에서 네 인생에서 뛰쳐나갔을 뿐이다 라는 그 문장이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사실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는 어떤 압박감이 있는 일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직업이.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소설을 통해서 또 촬영을 하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의 좀 의연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치유를 네, 받은 것 같습니다. 田中 배우님. 僕が演じた西山という男で、僕自身は今までの他の作品で、役への向き合い方っていうのは、とにかく、現場でも無駄口を叩かないというか本当に集中していないと落ち着かないような、人間だったので、この作品初めて、違うアプローチをしてみようと思いとにかく、現場で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いうのを大事にしました、スタッフの皆さんそれは日本のチーム、もちろん、韓国のチーム、皆さんとたわいもない話をして、笑顔になって笑ってでその空気を、西山に乗っけることによってその温かみっていうのがスクリーンから放たれ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ところを僕はちょっと信じて、やらさせてもらいましたでも本当に助けられまして日本での撮影だったんですけど、監督もそうですし、撮影部の皆様も韓国のチームですので現場を飛び交う言葉が韓国語で、僕が、韓国へ、韓国映画の撮影に来ている、気分のような感じで、心細くなる時もあったんですけどそれを救ってくれたのはやっぱ監督そしてセヨンさんが日本語で、僕に接してくれてで韓国のチームが、笑顔で、僕のたわ下手くそな、韓国語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一緒に取ってくれて笑顔になってくれたので、それで救われて、西山という男を、演じきることができたの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はい제가 연기한 니시야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다른 작품도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는 보통 가수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현장에서 좀 집중하고 침착해지기 위해서 좀 집중을 하려고 별로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니시야마라는 이제 캐릭터를 연기하면서는요. 좀 현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같이 합작을 하면서 그 양쪽 스태프들이 같이 막 있었는데 서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연출 그냥 현장의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를 제가 담아서 연기를 하고 그게 이제 스크린으로 또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고요. 배경이 일본이라는 설정이긴 하지만 감독님도 한국 분이시고 뭐 배우분들도 그렇고 이제 한국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현장에서는 거의 한국어로만 많이 이야기가 오가는 경우도 있어서 마치 제가 한국에 있는 영화 현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어쩔 때는 조금 외롭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수영 씨라든지 일본어 되시는 분들이 일본어로 대화도 해주시고 제가 이제 못하는 한국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다른 스태프분들도 같이 얘기해 주시고 같이 웃어 주시고 이래서요.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제 원작에 대한 얘기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사실 저도 몇 편의 영화를 제작했는데 이 원작이 있는 영화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굉장히 요시모토 바나나 작가님의 이제 원작을 저희가 영화한다라는 사실 부담감이 되게 많아서
바나나 작가님이 현장에 한번 오셨는데요. 방문 저 응원하러. 감독 도망가고 싶다고 막 저 도망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원작자라는 게 저희한테는 사실 또 굉장히 좀 두려운 존재긴 했어요. 만약에 저희가 만든 영화가 혹시라도 원작을 이렇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어땠을까. 그래서 저도 사실 영화를 제작하면서 가장 떨렸을 때가 일단 완성된 영화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아니 내 원작을 이렇게 영화했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 걱정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비메오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날 밤은 잠을 좀 못 잤던 것 같아요. 혹시 바나나 작가님이 영화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도 막 있으면서 되게 두려워했는데 바나나 작가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게 키친이라는 영화가 아마 홍콩에서 영화 만들어졌다고 해요. 저는 못 보고 일본 버전만 봤는데 홍콩 작품도 꽤 좋았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계속 일본 영화로 바나나 작가님의 원작들이 영화화되었고 이번에는 한일합작이라는 외피를 띄긴 했지만 아무튼 이제 유미라는 미미라는 주인공이 한국인 유미가 되어서 이렇게 한일합작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처음 보셨을 때 그 영화 그 느낌 한 번 더 듣고 싶고요. 이렇게 외국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원작이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영화화됐을 때에는 어떤 부분들이 좋고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운지 혹시 있다면 그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残念とかここが違うというよりはやっぱり本当に監督のものだから映画というのは安心して見ていました。それ現場にいた時監督があまりにも素敵だったので。 もう本当に好きにしてくださいと心から思って、それが実現してよかったなと思います。私の書いた話は本当にとにかく暗くて、たまたま光の中歩いてた人が暗闇を覗いて、また光の中に戻っていくと、一応そう感じになってるんだけど、私の小説の方は読んでもそんなに癒されることはない内容なんです。いやいや、だけど映画はね、本当にこう若い 力が溢れるというか、主人公はまだ若い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私の小説に比べて強く感じさせられる内容になっていたので、すごく安心しました。 제가 영화를 보고서요 무슨 아쉽다라든지 뭐 좀 원작이랑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 거는 별로 없었고요. 감독님을 굉장히 믿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감독님이 굉장히 멋있게 잘 하고 계셔서 뭐 마음대로 하고 싶으신 대로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작품은 좀 어두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주인공이 빛의 세계에 있던 주인공이 좀 어둠을 좀 엿보고 다시 빛으로 돌아오는 그런 분위기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소설로는 그다지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는 굉장히 젊은 그런 힘이 많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영화가 그렇게 잘 표현이 된 것을 보고서 안심했습니다. 私が この間韓国に来た時に2015年に来た時に、まあその後も仕事で少し来てるんですけど、プライベートで来た時は、今日の恋愛のという映画の試写会に出版社の人に無理に頼んで、こういうところに入れてもらって、マスコミプレスに混ざって入れてもらって、その舞台挨拶をしてるところを皆さんみたいに写真撮ったりして、 そういう立場で来てたので、今その逆に立場でここにいることがすごく嬉しいし不思議で、本当贈り物のようだなと思って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리고 제가 한국에 이제 여러 번 왔었는데요. 15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왔을 때 오늘의 연애라는 영화의 그 기자 시사회 할 때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관계자분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매스컴 이제 분들 와 계시는데 제가 같이 관객석에 앉아서 지금 여러분께서 앉아 계시는 것처럼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는데요. 반대로 제가 여기 무대에 이렇게 있으니까 좀 그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선물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희 제작진들 모두 가끔씩 소설의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떠올리기는 또 하는데 아무튼 너무 영화에 대한 이해가 많으셔서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저희 나름대로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인사를 뭐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영화 많이 봐달라는 응원 메시지도 좋고 감독님부터 한 분씩 마지막 인사하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스태프들을 대표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스태프들과 작품을 찍어서 이 작품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영화라는 게 진짜 혼자 만드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마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작품을 마무리했습니다.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요. 또 좋은 작품으로 다음에 더 다양한 만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막다른 골목의 추억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1년 동안 저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막상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가 일했던 그런 것, 영화도 개봉하고 드라마도 이제 나올 텐데 참 뭔가 긴장도 많이 되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시작이 제가 처음 주연한 영화여서 또 너무 긴장도 되고 평가가 살짝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여러모로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또 특히나 인연이 되게 소중하다고 느끼는데 또 이런 자리에 이렇게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인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입소문 내주시고요.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改めまして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僕もこのデッドエンドの思い出、で、西山演じてそして出来上がった作品見て思ったんですけど、僕自身もまあその陽の部分が強い人間ではなくて陰の部分が強い人間でもあって、明るいところにいると思っていても、気づいたらそこは暗闇だったとか、それは誰しもあると思うんですよね。人間強くないと思うし弱いところがあるから、だからいろんな人と助け合って生きていくのかなと僕は思うので、この作品を見てもらってそれぞれ抱えているものがある中で、その中で温かい空気に包まれるっていうその人と人との、関わり合い混じり合いの中で生まれるもの、その温かい空気っていうのを、この韓国の皆さんにも、味わってもらって、この映画を愛してもらって応援してもらえればまた僕が韓国に戻ってきて、お仕事できると思いますのでぜひぜひ、応援のほど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막다른 골목의 추억을 저도 이제 먼저 보고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저도 보통 이제 이렇게 밝은 부분보다는 좀 어두운 부분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밝은 곳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어두운 곳에 있고, 좀 누구나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은 이제 강하다기보다는 좀 약한 면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것들이 영화에 이제 표현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또 다시 교류를 하고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느끼시고 이제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제가 다시 또 한국에 일하러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키야. そうです、さっき挨拶すべて終わったと思ってもう言うことが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けれども、この映画はみんなの心に何て言うんだろう、小さくかけらとして残って、何か1年経ったり2年経ったり見てからしばらく経ってから、あ、西山君に会いたい、由美ちゃんに会いたいなって急に思うような映画だと思います。だから
見てすぐにこうわーって宣伝する気持ちよりも皆さんにできれば長い間繰り返し見てくださいと伝え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아까 인사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좀 할 말이 없기는 한데요. 이 영화는 여러분들의 이렇게 마음 한켠에 영화를 보고 나서 무언가 이렇게 남아서 그 남아있는 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면 아 니시야마 군이나 유미랑 만나고 싶다 이런 기분이 드는 영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바로 뭐 입소문 내시고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보다는 뭐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도 많이 봐주시고 바나나 작가님 책도 서점에 가시면 얼마든지 만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읽어봐주세요. 바나나 선생님이 작가님이 계속 인터뷰하시면서 저희가 영화를 만든 게 마치 오랜만에 받은 선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영화가 탄생한 거는 작가님의 원작이 있어서이고 저희가 이제 이 영화에 참여한 저희들은 바나나 작가님한테 선물을 받은 거라서 이제 각자 마음속에 선물로 남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인스타 같은 데 보니까 일본에서는 제가 본 건 한 10번, 15번 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계속 이제 리피터가 많아서 근데 요즘 한국도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저 뒤에 사실은 이제 나고야 응원단이라고 저희가 작은 영화다 보니까 제작비 모을 때 어려워서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일본에서. 물론 그분 안에는 다나카 배우님의 팬도 있고 수영 씨 팬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작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응원해 주신 분들이라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나고야 오엔단노 미나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한가시대 다나이테 네,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